아내의 미소에 안심이 된 걸까요? 일어나자마자 취미 활동에 심취한 남편. 뭘 그리 애타게 찾나 했더니 드론이었습니다. 완성 씨의 장난감이라는데요. 돈 주고 학원까지 다녔다죠.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학원 갔는데 이 나이에 손이 떨려서 숨짓하고 배우기 엄청 힘들었어요. 잘 날리시는 것 같아요. 요즘 기기가 좋잖아요. 조종 면허를 따기까지 곡절도 많았지만 천상의 눈으로 바라본 고향은 벅찬 감동 그 자체. 원래 이 골짜기가 뱀사골. 옛날엔 골골이 해갖고 뱀사골, 누운골, 각시박골, 불박골, 골짜기 다 이름이 있어요. 아, 좋죠. 유명한 데가 없어요. 골짜기마다 이름이 있고 마을이 있던 시절엔 아이들 함성이 계곡에 가득했습니다. 아름다웠던 고향의 그 사계절을 드론으로 담아 오가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완성 씨. 그런데 어째 그가 더 푹 빠진 것만 같습니다. 뭐 와운 마을에서는 저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요 마을에서는 독보적이죠. 뭐 찍는 거야? 그럼 그만 찍는 거야. 아내까지 가세해 산골 식당 일렬에서 골짜기 풍경을 감상하는 부부. 이제 보내서 좀. 그러네, 우리 집이야, 우리 집 아니야? 철학망에다가 뭐. 그런 사이 잘했지. 그건 잘했어. 다른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. 다 잘했어. 처음에 할 때만 내가 뭘 하지만은 나중에 놓고 보면 다 잘했어. 또 한 가지 살펴있는데. 뭐? 그건 좀 이따 생각해보고. 사대제? 유한석 씨가 뭐 내가 반대한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고 보고 싶은 걸 해야지 뭐. 일단 통보해놓고 사긴 산다. 돈 벌어서 뭐하노?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. 인생 뭐 한 번뿐인데. 어이구, 많이 빼앗다.